5G 기반의 스마트시티 개발 및 실증 사업에서는 5G 이동통신 기술과 ICT 기술을 융합하여 초연결 스마트시티 인프라를 기반으로 다양한 도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연결, 제어 및 공유함으로써 기존 개별 서비스의 한계를 넘어 유기적으로 통합된 새로운 스마트시티 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기존 유선망 기반 CCTV와 달리 구축 비용이 저렴하고 이동 설치가 용이한 5G 무선 CCTV는 초고화질 영상 전송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CCTV 단말 내 지능형 영상 분석 기능을 내장하고 있어 무단 횡단이나 사회적 약자의 느린 보행, 도로상의 위험 상황 발생을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인지하고 주변 표출 장치를 통해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즉각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5G 이동형 단말을 이용해 제보한 불법 주정차나 포트홀, 도로상의 장애물 등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한 정보뿐만 아니라 도시에서 일어나는 각종 행사 등의 이벤트 정보들은 5G 통합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되며 도시 관리자는 이 플랫폼에서 지능적으로 분석 처리된 정보를 활용해 도시 환경 개선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에서는 도시시설물 관제 및 시민이 제보한 포트홀 등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저지연으로 4K급 이상의 대용량 영상 전송이 가능한 5G 드론을 정밀하게 수동 제어하여 포트홀의 규모 및 주변 도로 교통 상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고 관련 기관과의 연계로 신속하게 도로 상황이나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도로 보수 작업이나 교통 상황 등의 정보는 5G 통합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공유되며 도시민들은 도로 혼잡 상황에서 주변 주차장 정보, 대중교통수단, 공유 자전거 정보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교통정보를 활용하여 목적지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유 자전거와 같은 이동물체에 대해 LPWA 표준 기반 IoT 초연결 서비스를 통해 사물의 위치 추적을 통한 실시간 위치 정보 제공과 자원 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사용 편의와 도시관리자의 시설물 관리에 대한 수거 지원과 자원의 재배치 용이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5G 기반의 스마트 시티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센서 및 영상 정보 획득, 정보 제공을 위한 5G 시티 센서스, 정보 전송 및 실시간 처리를 위한 5G 시티 인프라 및 정보 분석, 처리, 서비스 제어를 위한 5G 융합 서비스 플랫폼이 핵심 기술입니다. 본 사업에서는 연구개발된 5G 기반 스마트 시티 서비스들을 대구의 수성구 알파시티, 대전의 연구단지 및 과학문화거리에 실증할 예정이며 지자체, 기업과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핵심 기술 검증, 고도화, 그리고 서비스 모델 다각화 확산을 수행 및 지원하고자 합니다. 5G 이동통신 기술과 ICT 기술을 융합하여 신도시 및 도시 재생을 위한 스마트시티 융합 서비스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사람 친화적인 스마트시티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